여기서 다 괜찮아요. 국화꽃 옹알이가 꽃꽃에서 옹알옹알, 예, 3434. 그다음에 밤송이, 밤송이, 예, 근데 이게 이제 밤송이에서 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밤을 이야기하는 쪽보다는 뭔가 다른 걸로. 그다음에 눈앞에 네, 다글다글 이렇게. 그건 좋고 3434. 풍성한 가슴 한 자라 앞을라 부른다. 마무리도 좋아요. 3434. 근데 문제는 밤송이 할때이 송이 그러니까 국화꽃 구상, 코꽃 구상, 밤송이 구상, 눈앞 구상, 가슴 한 자라 웃는데 전부 구상이거든. 그러니까 구상만 100%로 채워버리면 약간 좀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를 약간 추상으로 하나를 끼워넣는 방법. 그러니까 밤송이 다음이 추억이라든가 이런 걸 끼워넣는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국화꽃 옹알이가 코끝에서 옹알옹알. 밤송이 추억들이 눈앞에 다글다글. 그럼 달라지죠. 네. 100% 구상보다는 어느 한쪽이 추상을 끼워넣으면 굉장히 달라져요. 시가. 그리고 당선 확률이 높아요. 당선을 많이 시켜줘요. 풍성한 가슴 한 자랑 나쁘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가을, 황비호, 국화꽃 옹알이가 코끝에서 옹알옹알, 밤송이 추억들이 눈앞에 타글타글, 풍성한 가슴 한 자라 나풀나풀 웃는다. 달라지죠? 예, 추상을 하나 끼워넣으면, 의외로 깊이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근데, 구상으로만 가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잘못하면, 동시 같아버려. 그렇잖아. 눈에 보인 것만 쓰다 보면은, 동시 같아가지고, 시조의 깊은 맛이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릴 수 있거든요. 예, 입선은 되지만 윗상을 잘안 주려고 그래. 그럴 때 약간 깊이를 넣기 위해서는 어느 한 대목을 추상을 끌어당겨서 살짝 예, 터치를 해놓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뭐 분위기가 싹 달라지죠. 밤송이 추억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 풍성한 가슴 한 자락도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 나풀나풀 웃는다 해서 평화로움과 어떤 자유로움과 그리고 애적에 대한 어떤 추억의 어떤 그 향긋함 이런 것들이 더 깊이를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전체 봐가지고 저 구상이 그 100%다. 그럴 때는 어느 한 단어를 기어이 잡아내가지고 그걸 추상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그 맛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